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업로드를 목표로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란과 페이스북에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 페이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그림책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책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될 예정이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작수사 오늘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야망이 결실을 맺길 바라고 있는 생감자입니다. 이거 얘 쓰면서 까마귀인가 이렇게 감 떨어지기 밑에서 기다리는 노력은 안 하면서 결실만 바라는 그런 느낌이 그러다가 안 떨어지면 그 저거는 심포도일 거야 그랬던 거죠. 어 그러니까 맞네. 여우의 심포도야. 그렇죠. 그런 연상을 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수문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쥐입니다. 진심 마케팅이 통하기를 기다리는. 네? 김공공입니다. 갑자기 웬 진심이? 요새 마케팅 이론 기술 중에 이제 해도 먹히는 게 없다. 진심만이 통할 뿐. 그래서 진심 마케팅이라는 이론을 연구하고 계시대. 누가요? 교수님들이. 아 그래요? 아 진심을 어떻게 보여주지? 기도를 하나? 가장 보여줄 수 없는 걸. 그게. 하다 이제 진심까지 이제 뭐 힐링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난 인생 자체가 진심이야. 진심 믿어지지 않는군요. 올해에는 연초부터 그림책계의 거장들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1월 4일 세상을 떠난 존 버닝햄 작가의 그림책들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댓글란에도 그 올해 왜 웅거러 작가와 토미 웅거러 네, 저기 버닝햄 작가 돌아가셔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 존 버닝햄 작가의 그림책들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 검색했다가 기겁했어요. 이제 읽어봐야지 하고서 그림책 안 읽어보는 저로서 이제 읽어본 게 몇 개 없어서 검색했다가 도서관에 한 50권씩 있더라고. 맞아요. 제가 자주 가는 많아요. 도서관들마다. 그래서 오늘 네 권 선정해서 늘 그렇듯이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와 지각대장 존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알도 네 권을 위주로 해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이 각각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 소개 먼저 해야지. 어 맞다. 아이고. 작가 소개 어디 갔어? 이거 어제 문서 만들다가 사라졌네. 이게 지금. 먼저 김궁궁님께서 늘 그렇듯이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존 버닝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36년 영국 서레이에 있는 파넘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룡소에서 출간된 존 버닝햄 나의 그림책 이야기에서는 1937년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글이나 각종 영국 자료나 위키 등등등 많은 그 자료를 찾아본 결과 대세는 1936년인데 존 버닝햄이 쓰고 그린 이 자서전 같은 이 책, 작품집 같은 이 책에는 왜 37년이라고 돼 있는지 큰 의문이 있어요. 근데 영국 자료에서도 36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도 찾아본 거에 다 36년 4월 27일생이라고 나오던데. 네. 1년 차이는 굉장히 큰 걸까 작은 걸까 혼자서 막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신고를 1년 늦게 하셨나? 우리나라에서. 허약해서. 그럴 수도. 그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을 겪은 군인이었고 엄마는 감리교 목사의 딸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셨어요. 미술을 따로 공부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막 이렇게 개척하고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존 버닝햄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림을 되게 잘 그렸다라는 비주얼로도 사진 자료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이 두 부부, 그러니까 존 버닝햄 어머니 아버지는 반전주의자의 아방가르드한 진보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진보주의자여서 멀쩡한 집을 이상한 의사에게 세를 주고 아이 셋을 데리고 여러 해를 그 주거용 트레일러에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보냈어요. 덕분에 그 존 버닝햄은 학교 운동장에서 트레일러를 세워놓고 지낸 적도 몇 번 있고 새로운 곳에 가면 새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는 게 그 공식처럼 들어와 있었대요. 독특한 거는 서머힐의 출신으로 서머힐 출신으로 가장 성공한 인물 중에 하나로 늘 소개가 되는데 서머힐이 AS 닐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세운 학교로 저희가 늘 이렇게 봤었는데 그 존 버닝햄이 다닐 때에 그 바로 닐이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13살 때부터 들어가서 1953년까지 서머힐을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서머힐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수많은 대안학교의 초기 모델로 교육에 혁명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수업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했었는데 존 버닝햄은 미술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낙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졸업을 했어. 영문학 무슨 뭘로 졸업을 했대요. 국어는 잘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낙제를 주긴 하나 보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뭐 낙제라는 게 뭐 FFFF 뭐 이런 거겠죠. 아니 다큐 보니까 막 2년 3년 동안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애도 있고 그러던데. 뭐 여행도 가고 뭐. 예.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던데. 청년이 되어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병역 대책 의무를 2년 반 동안 했대요. 근데 자기가 병역 거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너무 싫었던 거지. 엄청 싫었던 거죠. 자기는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근데 아버지가 그 전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대요. 알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도 얘기를 잘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본인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지. 그렇죠. 않았을까. 병역 대책 근무를 하는 동안에 각종 사회산업에 투입이 되었는데 산림관리, 농장, 농장에서 저는 약간 운반이나 뭐 여러 가지 되게 노동적인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끼 죽이기가 있었대요. 총으로 토끼를 쏴서 죽여야 되는. 그래서 자기가 막 쏘다가 주인을 한번 죽일 뻔했다. 뭐 그런 일화를 얘기하고 신경쇠약 환자 전용 국립병원에서도 일을 했었고 빈민가 재건 사업, 그 다음에 평화봉사단이라고 해서 국외에 나가서 건설 노동을 하는 집을 다시 세워준다거나 뭐 이런 노동하는 걸 했대요. 병역 대체 근무가 끝난 후에 무엇을 할지 몰라서 이렇게 좀 두려움을 안고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하다가 워털루 다리 위에서 서머힐 때 같이 다녔던 친구가 센트럴 미술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도 거기 가야겠다 라고 해서 그 학교를 들어갔대요. 그 왜 연예인들 유명한 분들 친구 따라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거기에서 헬렌 옥슨버리를 만났대요. 그 헬렌은 이제 무대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동거를 하다가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는 동안에도 무대 디자인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남편 따라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스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니까 일거리를 주겠다 와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가서 모형을 만들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은 고용하면 안 된다 뭐 이상한 그런 노동법이 뭐 생겼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그때 잘렸대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잘리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맡았던 일이 런던 운송국 포스터 작업이었대요. 그 포스터가 워낙 오랫동안 하셨고 굉장히 좋잖아요. 자기는 처음에 첫 장을 딱 그려주고 다시는 일이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의뢰를 줘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가 데뷔작인데 데뷔작에 대한 일화도 되게 재미있어요.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출판 편집자한테 찾아가서 포트폴리오를 보여줬더니 당신은 좀 그림체의 이야기 작가, 글그림을 다할 수 있는 작가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 장짜리 그림을 그리는 거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라고 그 사람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닝햄이 약간 우씨 내가 글 그림을 다 해서 아무래도 보여줘야 되겠군 생각해서 보르카 생각이 나서 보르카를 썼고 1963년에 이 책을 이제 출간을 하는데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인 조나단 케이프 출판사가 최초 이 출판사의 첫 번째 그림책이래요. 첫 번째 칼라 그림책. 그래서 서로 뭔가 실험을 하고 서로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맞았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톰 메실러라고 하는 편집자가 담당 편집자였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되게 많이 해줬대요. 존 버닝햄한테 건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약간 크리스 반 알스버그랑 좀 비슷한데 첫 책을 내자마자 다음에 케이트 그린어웨이를 타시고 유명해지려면 첫 책이 대박이 나야 되는구나. 우리 글렀네. 망했네 벌써. 야망은 다 던져놔야 되겠네. 아니 그리고 나서 더 신기한 거는 이 책을 그렇게 출판사한테 한번 거절당했잖아요. 한 장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가 이 책이 나오고 나서는 다른 얘기는 없나요? 그 질문이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따라다녔대요. 다른 얘기를 달라 출간을 하자. 그 뒤로 뭐 수많은 상과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그리고 케이트 그린어웨이로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
1970년에 이제 출간을 하고 다시 케이트 그린 어웨이를 받아요. 되게 웃긴 거는 그 전전해 71년에 케이트 그린 어웨이를 받았겠죠? 근데 69년에 마누라가 케이트 그린 어웨이를 받아요. 두 부부가 완전히 싹쓸이를 한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UK 안데센상 후보로 계속 추천이 되고 후보 최종 우리나라 이수지 작가처럼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안데센상의 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아쉬웠고요. 지금까지 60여 권의 책을 냈고 전 세계에 400만 권 이상의 책을 판매를 했대요. 올 1월 4일날 82세 나이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담배도 많이 피신 것 같고 보니까 어렸을 때 서머힐 다닐 때 사진들이 다 담배 물고 있는 사진이야. 그림책의 교과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20세기 그림책의 모범 교과서. 해볼 거 다 해봤다. 그래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면 존 버닝햄의 모든 책을 다 뜯어서 분석을 해봐라. 그러면 이야기와 그다음에 시각적인 연출 구조, 시공간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현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책 소개를 멤버들이 하겠습니다. 네 권의 책을 선정했는데요.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와 지각대장 존,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알도 네 권을 선정했습니다. 각각의 멤버들이 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람다람. 다람쥐가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 1970년에 나왔네요.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시공 중요해서 출판되었습니다. 강가에 사는 건피 아저씨는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는 뱃놀이를 하러 강으로 나왔죠. 아저씨를 보고 동네 꼬마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따라가도 돼요? 아저씨는 그러렴. 둘이 싸우지만 않는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아이들을 태워줍니다. 그리고 토끼로 물었습니다. 따라가도 돼요? 그러렴. 깡총깡총 뛰면 안 된다 라는 단서를 달고 동물들이 한 마리 두 마리 계속 아저씨의 배에 타게 됩니다. 고양이, 개, 양이며 돼지 그리고 소까지 모두 태우고 아저씨는 뱃놀이를 떠납니다. 얼마 동안 신나게 배를 타고 갔는데 아이들과 동물들이 아저씨의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배는 엉망으로 만들고 이내 배는 기우뚱하며 결국 뒤집어지고 모두들 흠뻑 젖게 됩니다. 아저씨는 화를 낼만도 하지만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라. 가자. 차 마실 시간이다. 모두 아저씨를 따라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가거라. 다음에 또 배를 타러 오렴. 이라고 말입니다. 다음에도 동물들과 아이들은 또 아저씨의 배를 타러 오겠죠? 여러분이 과연 배에 타게 된다면 아저씨는 어떤 단서를 붙일까요? 따뜻한 마음씨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였습니다. 대인배 건피 아저씨.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이렇게 좋은 아저씨가. 홍구령을 해야지. 홍구령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구연동화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전 이제 성우가 되렵니다. 와. 나도 이제 먹고 살 거야. 애들한테 그 책을 읽어주겠어. 어? 어디서?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나도. 아 이번엔 제가 지각대장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가장 유명한 존 버닝의 대표작인데요.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지각대장 존이라고 하고 영어 제목 원제는 그 이름 다 나와서 존 패트릭 노먼 맥 헤너시 The Boy Who Was Always Late라고 1987년에 영국에서 출간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비룡소를 통해서 박상희님이라고 해야 돼? 뭐 해야 돼? 께서 옮기셨습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이세요? 네. 여기 비룡소 사장님이시잖아요. 어, 진짜? 응. 아, 박상희 사장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직접 옮기셨네? 난 누군지 몰랐어요. 네.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 어쨌든 네, 줄거리는요. 존 패트릭 노먼 맥커너시는 등굣길 하수구에서 나타난 악어가 책가방을 물고 놓아주질 않자 장갑을 던져주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지각하고 말죠. 늦은 이유를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동네 하수구엔 악어 따위는 살지 않아. 넌 나중에 학교에 남아서 악어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다시는 장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를 300번 써야 한다. 알겠지? 라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혼납니다. 존에게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며 계속 지각을 하게 됩니다. 존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에 선생님은 더욱 크게 혼을 내고 어느 날 또다시 아침이 되어 지각이 될까 서둘러 가는 존에겐 이번에는 정말 정말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이게 웬일인 거예요? 선생님이 커다란 털복숭이 고릴라에게 붙잡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존은 선생님에게 한마디 하죠. 이 동네 천장엔 커다란 털복숭이 고릴라 따위는 살지 않아요, 선생님. 그리고 다음 날도 존 패트릭 노먼 맥커너시는 등 길에 나섭니다. 김공공이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공공이 이길 수가 없어. 다들 구현이를 키워오도록. 어,
이제 잘 시간이 예, 됐는데 안 한 소녀 소년 소년이겠죠? 소년일 확률이 높죠. 그 기차를 좋아하는 거 보니. 아니 뭐 여자애가 좋아할 수도 있지. 난 편견쟁이야. 지금 말하면 사차했어. 야, 한 아이가 잠잘 때가 됐는데도 잠을 자지 않고 기차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내일 아침에 빨리 일찍 가야 되니까 자 그런 거죠. 그리고 거실 방석 밑에 구겨져 있는 강아지 잠옷집 잠옷을 넣는 가방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가방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어 조용히 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애가 이제 잠이 들어요. 기차놀이를 했어서 그런지 꿈속에 이제 기차를 타고 그 열차에 이제 기관사가 되는데 열차 기관원? 기관원이라고 해야 되나? 증기기차인데 석탄을 계속 떼는 애가 그 잠옷집의 강아지예요. 둘이서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요. 와 소풍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평범하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기차에 코끼리 한 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랑 얘랑 같이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내리고 싶다. 코끼리가 제발 나도 기차에 태워줘. 사람들이 내 상하를 잘라가려고 해. 이러다가 우리 코끼리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갑자기 원경이 쫙 펼쳐지고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면 코끼리가 열차에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태워준다 아닌다 그런 말 없이 그렇게 해서 저기 물개도 만나고 두루미도 만나고 북극곰도 만나고 벵갈 호랑이 같은 애도 만나거든요. 다 이유가 인간에 의해서 환경이 이제 침해를 당해서 생존 위협에 시달리는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그 처음에는 배척을 해요. 근데 다 받아 이유를 들어보고 받아주거든요. 뭔가 미안함의 어떤 발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막 신나게 놀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뜬금없이 이젠 돌아가야겠다. 아침 일찍 학교 가야 되거든. 너무나 그 아이스럽게 놀이를 막 신나게 하다가 아 나 이제 집에 가야 돼. 엄마한테 혼나. 안녕 이렇게 헤어지는 정말 아이다운 어떤 그 헤어짐이 이야기 속에 그대로 있어서 처음에 어른의 입장에서 이 책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뜬금이 없어. 시작도 뜬금이 없고 끝나는 것도 뜬금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꾸 보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이러고 놀았지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아마존 열대우림을 지키려 애썼던 체코 멘데스에게 이라고 헌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인터넷 자료 보면 치코 멘데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체코 멘데스, 치코 멘데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마존 밀림의 가난한 고무 채취 노동자였어요. 고무 가격이 하락되면서 지주들이 이제 아마존을 벌목하고 소를 키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무 채취 노동자들이 생존에 이제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밀림이 막 이렇게 벌목을 해내가는 과정이 마음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동권에 대해서 인정해달라라는 걸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마존 밀림을 막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이 같이 맞물려 오면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을 함께 하게 돼요. 굉장히 결사항전을 하는데 벌목을 하려는 현장에 가서 전기톱 앞에서 나무를 껴안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몸을 불사르는 환경운동을 했는데 뭐 브라질 최초로 아마 그 노동조합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방의원이 돼서 정치인으로 이제 나서게 돼요.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노동자를 이끌고 그런 게 국제사회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굉장히 브라질 내에 대대적인 진보주의자의 어떤 표상처럼 여겨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개발업자들이나 지주들은 우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아주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한 대지주의 총격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아주 눈에 가시죠. 1988년에 사망을 한 환경운동가, 노동운동가. 이 사람이 그 운동하고자 했던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이 여러 나라의 환경과 노동운동에 영향을 많이 끼친 걸로 알고 있고 이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나아가는 데 쪽에 약간 사회주의적인 정신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성을 가진 그런 사회주의적인 지성인이 들어가서 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귀합하고 단합하고 항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필터링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행동대장이 돼서 이 사람이 어쨌든 아마존을 지키고 사람들의 노동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치코 멘데스에게 헌정된 책이에요.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처음 알았어요. 많이 봤는데 그 책을. 저도 치코 멘데스라는 이름을 찾아본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사실. 이상입니다. 숨은 거미 알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장난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끔 이제 엄마가 외식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얘는 막 되게 신난다고 그러는데 표정은 신난 표정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얘한테 이제 비밀 친구가 있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 비밀 친구가 자기가 곤란할 때 자기를 구해주기도 하고 멋진 곳으로도 데려가주기도 하고 막 이런데요. 근데 그 비밀 친구가 토끼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같이 마음을 기대고 지내다가 어느 날 무서운 꿈을 꾸고 딱 깼는데 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도가 나를 안 찾아오려나 봐. 근데 알고 봤더니 알도가 이제 얘 책을 읽어주려고 책을 찾으러 갔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알도를 잊고 지내는 때가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가끔 생각이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 보면서 괜히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조인성이 나오는 드라마. 뜬금없이 뭐 괜찮아 사랑이야 해서 얘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자기 맞아. 예, 네, 어릴 때 자기를 만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알도라고 하는 게 누구는 뭐 이 주인공이 좋아하는 인형 중에 그 애착 인형인 토끼 인형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이제 계속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림에서 보면은 그 곤란한 상황이라는 게 애들이 얘를 막 괴롭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외롭고 힘들 때 자기 이제 스스로 만들어낼 또 다른 자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 얘기할 때 또 다른 자아 쪽으로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저 알도 얘기할 때 난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어릴 때는 우리 왜 상상력도 되게 풍부한 데다가 자기의 세상에서 이제 다른 캐릭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놀거나 이런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그게 자기로 다시 또 흡수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책을 볼 수 있다라고 한 걸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게 왜 들었지? 어디서 들었지? 저는 그거 못 봐서 이번에 어렸을 때 이제 작은 곰한테 읽어줬다가 커서 이제 지금은 안 읽어주잖아요.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 괜찮아 사랑이야 그 드라마가 딱 떠올랐어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거기서 도경수가 진짜 연기를 끝내주겠지. 우리 경수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나만 모르고 있어 또. 경수는 우리 경수가 내 무조건 우리가 붙네.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 그때 그 극도 반전이 굉장히 세서 도경수가 그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 도경수가 배우 이름이야 아니면 극중 이름이야? 배우 이름이야. 엑소의 모르는가? 그... 아 엑소 멤버예요? 네 멤버. 진지한. 아직 딸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군. 연기를 근데 되게 잘해. 엑소는 네. 이제 옛날 애들이잖아. 큰일 났다 이제. 엑소 팬들이 이제 생감자 나오라며. BTS하고 1년 차이밖에 안 날 거야 데뷔. 아 그래요? 데뷔 년이. 아, 정정하겠습니다. 역시. 잘 몰라 내가. 금수저지 금수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돌이지. 책이 근데 아까 전에 도서관에서 검색했을 때 진짜 50권 나 깜짝 놀랐어. 여지껏 한 작가 중에 도서관에서 존 버닝햄 이렇게 검색했는데 50권 끊어지고. 근데 그 사람 책은 거의 영국에서 나온 게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 귀도 더더욱이 그 많이도 내셨고. 그림책이 이게 뭐 셜리야 물가의 가지만가? 저 책가처럼 좌측에 현실이 있고 네. 우측에 환상이 있고 계속 그런 구조로 되게 지루할 수도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계속 호기심을 갖게끔 아이들의 심리나 어른들이 행하는 이 상황에서 행해지는 어떤 언어적인 거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다고 또 아까처럼 고발하고 뭐 탓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존 버닝햄의 성격은 약간 그런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아. 그리고 제가 뭐 세대를 잘 아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지금이야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책이 나온 그때 당시에 부모를 저런 식으로 앞뒤 안 맞는 사람이고 어른들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막 그런 사람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그때 당시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해서 나는 저걸 보면서 맨 처음에는 어우 진짜 어른들의 태도가 되게 이율배반적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사실 되게 현실이잖아. 그렇죠. 근데 늘 그렇잖아요. 진짜로. 그거 엄청 현실이고 너무 가깝고 오히려 어른들이 되게 취하는 말이나 태도보다 셜리가 갖는 환상에 자꾸 더 매번 볼 때마다 거기에 재미를 막 붙이게 되더라고 나는. 그래서 새로 와서 좋아하는 책이 됐어.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난 처음 보고 어? 이거 뭐지? 뭐야? 나 이해를 못했어. 오른쪽 거 왼쪽이 뭐 왜 이래? 저는 우리 할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거기는 왜 스토리가 쭉 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장면 장면 이야기 독백으로 이렇게 쭉 나가다가 나중에 할아버지의 이제 부재를 빈 의자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장면 장면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장면 장면으로 그 추억이 이렇게 쌓여가는 걸 보여주는구나 나중에 알게 되니까 되게 따뜻하고 정감 가는 책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거 셜리도 이번에 다 처음 봤는데 어 진짜? 네. 놀랍다. 사람들이 이겼어. 알고 있었어. 아니 책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고 있었는데 읽기는 처음 읽었어. 근데 그 전개가 저는 자연스럽진 않다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 그리고 특히 우리 할아버지는 오늘 소개하진 않았는데 이제 저는 얘기하신 것처럼 페이지가 완전 툭툭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뭐 책을 알고 있다든 그 책을 알고 있다든지 뭐 영국 뭐 관습을 알고 있어 이래야지 좀 약간 자연스럽게 봐.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어서.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이 손녀하고 할아버지의 어떤 재미있는 추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변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이 하드막대기로 내가 뭐 만들 거니까 그거 뭐 주세요. 근데 그게 뭐 이야기의 흐름에 큰 이렇게 영향을 주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그 상황이 어떤 거라는 거라든지 뭐 이런 추억이라든지 이런 걸 담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게 쭉 이어지는 건 아닌데 추억이 하나하나 쌓여간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아예 이해 못할 거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건 아닌 아니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책 전체를 이해 못하는 예. 문제는 아닌데 중간에 무슨 책을 언급하나 영화인가 뭐 이런 걸 언급하는 장면이 같은데 그 책을 모르면 무슨 말을 이 할아버지가 무슨 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찾아봐야지 알겠고 뭐 이런. 제가 본 판본에는 그리고 손녀가 한 말은 볼드 처리되어 있고 할아버지가 한 말은 이제 그 얇게 처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제 끝에 가서는 바뀌어서 애가 얘기하는데 볼드 처리가 안 돼 있는 방식으로 바뀌거든요. 저 헷갈리더라고요. 역시 꼼꼼하게. 저 옛날에 봐서 그랬을 그러니까, 수도 그렇죠. 있는데 저는 어제 봤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봤으니까. 그것까지 꼼꼼히 보진 않았네요. 아 근데 실제로 자기의 할아버지하고 자기의 딸이 같이 지내는 것들을 이렇게 대화를 체록을 많이 하고 일화를 이렇게 메모를 해놨던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썼다고 해요. 집안이 다정한 집안이었나 보네.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려면 되게 끈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고 단합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존 버닝햄은 실제로 형제가 누나가 둘이 있고 아들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성적이면서도 그 누나들도 얼마나 진보적이겠어. 그렇게 당시 여성들이 받는 교육한 가정 환경과는 굉장히 다른 네, 환경에서 자란 거잖아요. 되게 장난스럽고 재미나게 이제 보냈던 느낌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면.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아까 보르카 얘기 나왔을 때도 우리 잠깐 임시 그 전에 회의할 때도 회의라고 할 수 있는 만나서 회의 한 시간 전에 만나 회의 하는데 그때 눈쓰다 떨어. 다 밝혀. 아무튼 근데 그 보르카 같은 경우에도 언뜻 자기가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기록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애착 인형이었고 또 큐가든인가 뭐 하여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상황의 이야기들 유년 시절에 가졌던 기억들이 조합해서 나온 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이나 동물에 대한 관찰이나 이런 것도 자연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키워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동물 얘기하니까 아까 제가 왜 김공우님이 작가 소개해 줬을 때 그 토끼 죽이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자꾸 토끼 나오잖아. 알도도 그렇고. 그러네.
갑자기 연상되더라고. 혹시 그때 너무 토끼를 많이 죽여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사죄하는. 아니 그런 멘트는 없었어. 네. 어, 그런 멘트는 아니, 그냥 없었는데. 혼자 그런 생각을. 근데 토끼를 왜 죽인 거예요?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농작물을 해쳐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소 목장이었. 그 목장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풀뜯어 먹어서 그런가. 네, 그래서 아, 소먹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네, 오, 토끼를 세상에. 계속 죽여야 되는 상황. 여기 보면 초기 유기농 농장에서 일을 했대요. 과일나무 받침목을 대줘야 했고 과일이 익자 22구경 라이플 총으로 운 나쁜 토끼들을 죽여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고라니들 보이겠군. 잡는 것처럼 우리나라. 아니 쫓으면 되지 죽이기까지. 다시 오거든. 아, 그리고 외국 토끼 엄청 크잖아. 아 그래요? 토끼 엄청 크잖아. 우리나라 토끼나 그렇지. 아니 외국은 다 커. 우리나라보다. 풀도 크고. 아니 내가 뉴욕 무슨 시장에 가가지고 근대 된장국을 끓여 먹으려고 근대를 사러 갔다. 근데 근대. 어. 근대가 외국에도 있어요? 아니, 근데 한국 마트에 가면 아. 이제 한글이랑 영어랑 같이 써놔. 근데 영어로 내가 근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써 있는. 근데 아무리 봐도 근대가 아니야. 왜냐면 우리나라 근대 2.5배 정도 되는 것 같아.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어, 먹을 수 있는 건가? 근데 맛은 똑같더라고. 네, 희한했어. 신기하다. 그 땅에 있는 거는 뭐든지 커. 희한하죠. 왜 그러지? 권피 아저씨는 존 버닝햄의 자기 자화상. 아, 본인? 오. 본인이 대인배라고 스스로 이렇게 책을 쓰신 거구나. 되고 싶은 모습이지 않았어요? 이런 거지 않은데? 메리아이씨? 아니 야. 근데 그리고 요 책, 존 버닝햄의 책 볼 때마다 그 차 마시는 얘기가 가끔씩 종종 나오더라고요. 영국인들은 그러니까 너무 티타임. 네. 저 건피 아저씨도 이제 차 마시러 가자 그러잖아.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몸을 햇볕에 말리는 그 느낌이 떠오르더라고. 물놀이 했다가 아, 맞아. 따스한 햇살에 싹 말리는 요즘같이 특히 봄이 오는 이 시점에 나른함이 느껴져서 시기적으로 재밌게. 여기 뭐라고 했냐면 맞아 이상형이야. 나의 앞날을 예언하는 캐리커처래. 아, 본인이 대인배가 되고 싶다. 완전 대인배인데. 이런 거구나.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노, 내려놓고 받아주고 좀 그러지 않아? 아닌가 오히려? 근데 이 사람은 막 삶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집착? 그런 게 별로 없었은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되게 소탈하고 난 집착이 건배아 씨 부자야. 2층 집에 살고 배도 있어. 오 건배아 씨 차도 있다야. 아 그 차가 그 차 있잖아. 네. 그 차가 실제 자기 차래. 오. 자기 그 옛날 구형 정말 막 더 이상 부품이 없을 수도 있어. 예, 뭐 이런 멋있다. 차였다고 그러더라고. 멋지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출발이 정말 가난하게 시작했어.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미팅을 이렇게 왔었대. 작업실로 왔다가 가면서 설마 여기서 지내시는 건 아니시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작업을 아무도 자기가 거기서 살면서 작업한다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 출판사를 찾아가지 오라고 안 하고 올라갈 수 없어. 전 만날 곳이 없습니다. 전에 작업실이라고요? 네, 전에 전시할 때 저희 그룹전할 때도 저기 큐레이터 분이 작가님 작업실로 가시 작업실이 없습니다. 제가 미술관으로 가겠습니다. 그 작가라면 다 작업실 있는 줄 알아. 그래, 그것도 편견이야. 맞아. 그러게. 괜히 이겼어 이거. 슬퍼지고. 집에서 작업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지. 아, 집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집에서 작업하는. 근데 퇴근이 없어요. 집에서 하면. 일단 작업실이면 왜 작업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 아 집이다 쉬잔데 이게 이제 혼재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대신 출근이 자유롭잖아. 그렇지.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 언제든 앉아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퇴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출근도 없고. 근데 영국 애들은 확실히 햇빛이 되게 목마르긴 할 것 같아. 아, 날씨가? 날씨가 뭐 그냥 하루에 나 지난번에 캠브리지 갔다가 진짜 바람이 확
물었다가 날씨 그래도 해가 반짝반짝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 한 그 한두 시간 후에 비가 막 미친 듯이 또 막 내렸다가 그러니까 야 이렇게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데 우리나라는 시기적으로 잠깐 그럴 때가 있잖아 이렇게 환절기 같은 때 근데 영국은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는 애들도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날이 짱짱하고 이렇게 화창한 날 있잖아 그런 날이 1년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대 그 영화에서 보는 그 안개 그렇게 있는 약간 건가요? 축축하고 좀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날마다 우산을 이렇게 갖고 다녀요? 안 갖고 다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예전에 그 미술 자료 같은 거 보면 19세기의 남자들이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고 그다음에 우산도 언제나 항상 들고 다니잖아. 지팡이처럼 들고 다니잖아. 나는 어디서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비 온다고 모두들 우산을 열심히 들고 다니는 나라가 흔치 않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 캐나다에 갔을 때 난 깜짝 놀랐어요.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고 그냥 뛰어댕겨. 그래서 뭐지? 왜 우산이 있을 텐데. 근데 너무 금방 내리고 금방 그치니까. 그래서 차 마시고 이렇게 짱짱하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최고의 어떤 즐거움과 좋은 기억을 갖고 싶은 이상적인 장면들일 거라는 생각이 좀 햇살 들어요. 햇살 좋을 때 차 마시면서 비스킷과 함께. 근데 사실 나는 저런 나룻배를 데이트하면서 한 두 번 타봤나? 나룻배라고요? 나룻배는 아닌가? 저기 어디 전쟁터에 오셨습니까? 한강변에서 소금 나르던 나룻배 뭐 이런 거 타신 거 아니에요? 저거 뭐라 그래야 돼? 저 조그만한 배? 그 나룻배 맞는 것 같아. 나룻배라고 하잖아 이런 거. 보트? 이런 거 타나 근데? 아니 그 시골에 뭐, 가면 있는데. 아니 그리고 뭐지 건대 호수 같은 데 가면 탈 수 있잖아.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우리는 보통 오리배를 탔지 우리 세대는 그치. 아니면 남이섬 이런 데 가면 석촌호수에도 있던데 그 롯데월드 뒤쪽에 가면 저거 하는데 저거 작은 곰이랑 같이 가갖고 저걸 타보고 싶다고 꼭 그래가지고 탔는데 걔는 어리니까 저 혼자 하잖아요 팔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돈 내고 타는 건가? 그럼 그렇죠. 그럼 세상에 국자가 있어 안 되는데 난 힘든 거 싫어 아유. 그래서 전동 모터 달린 애들 있거든 그런 그러니까 거 그런 타야지 이렇게 조종만 하는 거 그걸 데이트할 때 이거 좀 타보셨다고요? 그 나는 또 우리 어렸을 때는 한강에 막 저렇게 타거나 한강은 되게 물살이 세서 저거 못 타. 그 저런 게 아니라 고요한 호수에서 탔던 게 기억나. 그 포천 쪽에 무슨 유명한 호수가 있었어. 산정호수. 산정호수. 네. 산정호수에서 내가 두 번 타봤어. 오. 산정호수에서만. 근데 저거 탈 때 내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우리 남편이랑 두 번 갔나? 아무튼 별로 힘이 안 좋아가지고 한 반 정도는 내가 막 노를 저었던 것 같아. 근데 노 젓는 게 별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배가 무섭다. 처음에는 막 즐거워 막 이렇게 탔다가 타면서 이렇게 중심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맞아요. 거 느끼면서 배가 되게 무섭다. 두 번 타면서 아 저런 배는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쟤들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는 저거보다 조금 큰 배, 그러니까 모터 달린 배, 조금 큰 배인데 한 이렇게 사람이 따닥따닥따닥 앉으면 성인이 한 7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배? 그런 배를 타고 물살이 되게 센 섬 주변을 관광을 한 적 있어요. 요트였나 보네요, 요트. 요트가 아니야. 보트, 앉아서 그래요? 가는데 바로 보트지. 보트지 바로 모터보트. 앞에. 모터보트. 야, 진짜 무서웠어. 그 바다가 깊이도 깊이지만 너무 생생해서 바다의 느낌도 생생하고 섬 관광하는 것도 너무 생생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되게 배가 쉽지 않다라고 느꼈고 결과적으로 성인이 돼서는 배만 타면 미친 듯이 멀미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 그냥 이게 아 내가 멀미를 잘하고 아 이게 배멀미는 차멀미하고 이 차원이 게임이 안 되거든. 그쵸.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아, 경험 아직 안 해봤어. 와 장난 아니야. 그냥 기절이야 기절. 뭐, 아니, 근데 많이 흔들리는 배를 타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지. 안 타. 아니 그냥 있잖아 쾌속정 같은 거 그것도 멀미가 와. 배가 아무리 쾌속정이라고 해도 이렇게 쫙 가는 게 아니라 쫙. 그쵸. 위아래로 가거든. 흔들리니까. 그 키 밑에 붙여도 그래요? 키 밑에? 키 밑에. 절대. 키 밑에 아직도 나와. 왜? 그런 거는 절대 안 되고 내가 효과 본 거는 딱 하나야. 아 이거 해야겠다. 두 시간 정도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거든. 근데 내가 되게 걱정이 되는 거야. 멀미가. 근데 그 부두 앞에 약국에서 파는 배멀미약이 있어. 물약이랑 가루약을 하나 줘. 섞어 먹어. 그거 동시에 먹어야 돼.
먹으면 술 깨는 약도 약국에 가면 보통 가루약이랑 물약을 주는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이 달팽이가 약간 마비시킨 것 같아요. 그 전혀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 바다낙 쉬는 동안에도 계속 몸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러는데도 나는 괜찮았는데 그 멀미약을 기분 나쁘다고 안 먹은 애들이 있었어. 걔네들은 다 다 밥을 줬군요. 다 선창에다 누워 있었어 이렇게. 뭐 이러면서. 배우분이 진짜 대단하다며. 장난 아니에요. 거의 지옥을 경험한다는데. 배이기만 하고 우리 그래, 오늘 또 딴 데로 흘러갈 분위기인데 책 얘기는 안 하고. 우리 권피아 씨 얘기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약간 사실 어리숙한 어른 같은 느낌이랄까? 그치? 이런 착한 아저씨가 어딨어. 그런데 저런 착한 아저씨는 또 주변 어른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지. 그래. 어떻게 해요? 약간 뭐 이상한 사람이다. 소아성애자 이런.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애들하고 저렇게 어리숙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좀 순수하다 못해 좀 바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미 앞날을 예고하는 캐리커처라는 얘기를 했잖아. 본인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건데 현실로는 현실은 사회적으로 참 그러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거를 또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은 느낌도 있어. 그럼 나도 하나 써야 되겠다. 생감자의 뱃놀이래가지고 야망 저기 유람선 하나 사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아 자기 되고 싶은 거 그린 거잖아. 야망이 야망이 벌써 그림체의 야망이 넘실넘실해. 오, 보트 이렇게 예전에 무슨 그림책 심리 그런 걸 들었었거든요. 거기서 이 책을 했었는데 그거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단서를 달잖아. 뭐 애들은 떠들지 마라. 근데 너한테는 어떻게 하겠니? 그거를 말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 울어요? 자기가 한 명씩 대입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 아 진짜? 네. 그런 수업도 있었어. 너는 음식 먹으면서 타지 마 생감자 이러면서 이렇게. 맞아요. 넌 먹지 마 대해서. 아니. 이럴 수가. 다 포장해왔는데 나한테 뭐가 있지? 나 없는 것 같은데. 오, 완벽한 인간이야? 아니 완벽한 건 아닌데 뭐 있으면 있고 말면 말지 뭐 약간 안 타이더러 <이러면서. 웃음> 뭔가 이걸 하지 말아야 돼 했을 때 막 되게 힘들어하거나 그런 건 별로 그러니까 없는 것 그렇게 같은데. 하니까 어떤 분이 막 자기 어렸을 때 하지 말랬던 뭐 그런 게 되게 상처가 깊었나 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막 울었던. 근데 그 이 책이 그런 수업에 많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요새 그림책 테라피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요법?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성인이 뭔가 자각하지 못했던 유년 시절에 대한 상처라던가 압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어떤 꼬인 실타래를 푸는 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그림책이 내가 봤을 때 건피 아저씨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를 지은 작가들이 자기의 이상형이나 아니면 애들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잖아. 그걸로 가보면 어떻겠냐 얘들아 라고 제시를 해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너희의 동심이 진짜 소중한 거란다. 그때 내가 지나고 보니까 너희들이 갖는 이 어리숙함과 바보 같은 면이 사실은 최고의 진실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그 꼬인 부분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가 그림책을 보면 그게 자각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림책이 진짜 그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 상담, 심리 상담할 때. 근데 보다 보니까 이 비룡수에서 나온 존 보닝햄의 나의 그림책 이야기 서문을 모리스 샌닥이 써줬네. 샌닥형님이 와우. 뭐 그런 거지 자연스럽게 다 오는 거지. 나도 하나만 써줘요. 근데 비룡수에서 책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 찾아보니까. 그 왜냐면 책이 1980년대 그러니까 60년대서부터 80년대까지 미친 듯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하고 비룡서하고 이 책을 막 사들이기 시작한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봤을 테고 그 아까 번역자 중에 비룡소는 박상희 사장님이 지금 번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박상희 사장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셨었거든요. 그 미국에서 아마 결혼을 하셨나 뭐 아이가 있으셨나 그래서 그림책을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비룡소를 내게 되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요새 그림책 그 조성순 선생님이라고 인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이번에 받으셨는데, 그림책에 들어간 시각 이미지의 발달 과정 연구를 한 박사학위 논문이 있어요. 요새 그거를 좀 읽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 정도서부터 약간 그림책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림책은 있는 줄 알았고, 일제로부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이걸 소화하려고 되게 노력한 지점들이 있었는데, 현대적인 어떤 그림책에 대한 자각,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바뀐 게 한 70년대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시리즈가 나오고 명작 동화가 나오고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되게 저명한 화가들이 막 삽화가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80년대에 그런 상황에서 미술 교육을 받고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이 외국에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이 그림책의 화법들을 좀 더 정리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시점과 민중 미술을 했었던 그런 뭐라 그럴까, 미대생들 혹은 미대 출신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게 조화롭게 되면서 90년대 초서부터 사실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럴까? 존 버닝엠 책이 들어오게 된 폭발적인 그 시점은 9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에 96년, 97년 막 이렇게 네. 출간됐을걸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 오늘 소개한 책들도 다 96년하고 95년에 네 권 다 출간됐어요. 리스트 작업하려고 막 그 학자들이나 아동문학 관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의 이제 명예퇴직하신 선생님들이 딱 출판사에 막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의 그림책 리스트를 막 뽑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비룡소하고 미눔사죠? 비룡소하고 시공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였어요, 사실. 이 저작권을 사들이려고. 근데 이제 보림이 사실은 위대한 무슨 시리즈 까먹었는데, 보림이 저작권이 없이 먼저 카피를 해서 책을 냈대요.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목은 있으셨던 거죠. 와, 이게 되게 멋진 책들이야. 이거를 소개를 해야 돼. 한데 자본이 별로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복제품도 되게 많을 때니까 원본을 들여와서 바로 전사해가지고 책을 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시리즈가 되게 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대. 아마 전집으로 이렇게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어필이 되고, 그런 시장 상황도 그 두 큰 회사가 좀 알고 있었겠죠? 정식으로 판권을 확 사들이면서 그 시리즈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80년대에 뭐 불법 복제가 뭐 만화책, 일본 만화책 장난 아니었는데 다 복제본이었는데. 만화방에 있던 게 다 복제본이었잖아. 다 불법이었잖아. 일본 만화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 네, 아니었나 그쵸. 우리는? 그때는 일본 문화 자체도 아예 들어올 수도 맞아, 없어. 맞아 맞아. 나는 존 버닝엠을 사실 지각대장 존으로 낚였었어. 이걸로 다 저도 이 책으로 처음 낚였어요. 봤으니까 이제 너무 통쾌한 거야. 그러게요. 사실 우리 다닐 때만 해도 체벌이 있었고 그치. 선생님들의 어떤 물론 좋은 선생님들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그렇지 그렇지 그 직업으로서만 그 애들을 가르치는 맞아. 선생님들이 그 많은 애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가진 악독한 체벌과 이런 걸 다 하던 때여서 그분들 그런 행동이 그 시대가 그렇게 용인하고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점도 있잖아요. 때린다는 행위가 지금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때는 맞아. 사랑할수록 때려야 된다면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리고 선생님 봉에다가 사랑의 매라고 썼잖아. 그리고 그때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90명 그치. 80명 통제가 돼. 그러니까 폭력, 무서울 수밖에 그러니까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도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환경이 만들어진 근데 모든 선생님한테 모든 의사 들한테 되게 휴머니즘을 요구하면서 일터에서 임하라고 하는 거는 좀 잔인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잖아. 일상의 일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개별적인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준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 바라보는 쪽에서도 존중을 해주면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요새 선생님들도 똑같아. 일이거든.
거거든.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장이고 아이들을 다 대하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갖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뭔가 다 마음 씀씀이 해주는 부분은 쉽지 않은 거야. 일터에서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씀씀이를 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선생님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다른 사람과 태도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 조금이라도. 근데 너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일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그냥 나는 그 얘기가 되게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 애가 수학이 많이 떨어졌네요. 학원 보내세요, 어머니. 뭐 했는데 뭐 학원 보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야. 네, 그런 선생님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저기 근데 수문고님이 얘기하시려 했던 게 원래 이제 그런 이제 이상한 선생님들. 근데 그런 선생님들은 지금도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늘 항상 사람은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이제 학교 다닐 때 나쁜 기억들 있잖아요. 그렇죠. 부조리한 선생님들. 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뭐 이렇게 벌 받을 건 이것보단 덜한 걸 텐데 왜 이래야 되지? 뭐 그런 거 있잖아. 한두 명이 잘못했을 때 애들 전체 뭐,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우리 단체 투명이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한 시간 내내 그렇게 벌을 받고 나면 내가 한 시간이라고 네, 받았어? 그렇게 하고 뭐 점수도 뭐 만약에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난 시험보다 못 보면은 맞는 때리고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근데 그 맞아요. 선생님이 원래 옛날에 야구부 출신이었대요. 오, 아팠겠다. 근데 여자애들은 다 줄줄이 해서 몇 대 해가지고 그 교탁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엉덩이를 아니 중3 때 우리 때만 해도 연합고사가 있었으니까 때리는데 너무 아프니까 막 애들이 울고 어떤 애들은 굉장히 많이 맞을 애들은 엉덩이에다가 이제 뭐라도 넣어야겠다고 했고 그때는 마룻바닥이니까 그 걸레가 있었잖아요. 왁스 걸레 거기다 그걸 넣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걸려서 혼나잖아 더. 아니 근데 선생님이 까보라고 하지 못해 중3이니까 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남자였으면 진짜 죽는데 여자 때릴 때마다 소리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맨살과 그게 퍽 하면서 먼지가 이 맨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먼지가 이렇게 많아야 그래서 오늘 막 걔가 많이 맞는 거 마음이 아프지만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랬고 이랬던 경험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때리면 그 약간 변태 아니야? 아니 그 많은 애들을 그 때리는 것도 사실 엄청 힘든 일인데 그 손바닥을 많이 때렸어. 싸다구를 여고생들을 어머 진짜? 따귀를? 그러니까 엉덩이 맞는 것보다 그게 더 싫잖아. 그러게 그건 모욕적이잖아. 돌아 있었거든. 지금 생각나네 그 얼굴이. 여자가? 남자요. 남자 선생이? 장난 아니었어 얼굴. 이유가 뭔데? 뺨을... 아니 그냥 별 이유 별거 아닌 거. 아 성적 이런 것도 그냥 떠들었다 잡아서 떠들었다고 뺨을 때려? 장난 아니었어요. 와 학교 밝히지 않겠어. 야 변태다 변태. 그건 변태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게. 왜 학교마다 늘 있는 그 미친 게 꼭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맞아, 고등학교 맞아. 때. 딱 들어갔는데 국어 선생님인데 수업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좋은데 별명 미친개라는데 들어왔는데 얼마 안 됐는데 왜 미친개일까 했더니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무슨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애 하나한테 이제 빡치면 걔를 그냥 무작위로 패는 거예요. 발차기부터 시작해서 그걸 본 뒤로 정내미가 완전 진짜 수업을 뭐 재밌게 하고 자식을 떠나서 그건 아니지. 요즘으로 치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인 거지. 우리 그 선생님도 그랬어요. 약간 분노 조절 장애 있었어. 근데 나는 왜 아까 전에 때리고 막 어쨌든 선생님들 다 싫긴 한데 일정한 자기 기준으로 때리는 선생은 그나마 그래 저거를 피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맞으니까 라고 괜찮은데 그 저 기준 없는 인간들 맞아 아 그런 인간들이 너무 싫은 거야 뭐 진짜 아니 근데 기준은 둘째치고 나는 손으로 때리는 거 있잖아 손으로 이렇게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때리거나 막 이런 거는 진짜 내가 어린 나이에 봐서도 되게 감정적인 그게 막 그러니까, 느껴졌었어. 그렇죠. 날라리 하나가 머리를 맥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뭐 염색 탈색? 되게 애는 착했는데 약간 그 삐딱선 타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얘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 선생님이. 근데 교련 선생님한테 딱 걸린 거야. 또 여군 출신에 키가 170이 넘으신 아이고. 분이었다고. 그분이 막 있잖아 팔을 막 휘두르면서 애 뺨을 막 좌우로 막 때리는데 그거를 애가 또 키가 되게 작았어. 어머머. 나보다 작았거든. 150몇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였어. 걔가 그 큰 사람한테 맞으니까 힘에 의해서 저리 휠려가고 이리 흘려가고 막 이러는 거야.
진짜 복도 끝에서 복도 끝까지 애가 막 밀려나면서 그 애를 막 쫓아가면서 때리는 거야 선생님.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아니 걔가 잘못한 건 있지. 근데 그렇게까지 그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감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라는 좀 어린 마음에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 되게 좀 무식하게 느껴졌었고 매 효과를 본 적은 있었지. 영어 선생님이었어. 아 엄청 무서웠어. 근데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표독스러우셨어. 그래서 와 지나가다가 어떤 반이 쉬는 시간이 되게 조용해. 그 선생님 계시는 거지. 아니 전원이 전부 다 자리를 안 비우고 화장실도 안 가고 가만히 앉아서 막 책을 보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이 그 영어 선생님 시간인 거야. 시험 보는구나. 아, 쪽지 시험 정도가 아니라 몇 반, 몇 반, 몇 반, 일어나. 내 제일 싫어하는 거, 보여주는 거. 일어나! 그 다음에 막. 그 뒤, 해, 번역해!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듬거리잖아. 그러면 다음!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걔들은 그냥 그대로 수업시간에 서 있어야 돼. 그리고 끝날 때 매일 손바닥을 맞는데, 아, 손바닥이 진짜 아프게 때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무서우니까 미친 듯이 막 외우거든? 근데 난 한 번은 내 짝이 걸렸어. 내 짝이 딱 일어나서 번역해! 딱 그랬는데, 얘가 떠듬떠듬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아, 그게 아니고, 존이 간 거야. 이러면서 알려줬어. 그랬더니, 그 옆에 일어나! 누가 일으켜주려? 누가 일으켜주려고 했다. 일어나서 같이 맞았잖아. 근데 아까 전에 저기 수문곰님하고 둘이 먼저 왔을 때도 얘기했는데 저 옛날에 이제 미술학원 가르치다가 감정적으로 한번 폭발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였어? 본인이 가르치다가? 네, 내가 가르치다가 이제 내가 선생님 입장. 근데 그건 왜 우리 때는 우리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도 많긴 했지만 그 수업하다가 학생들이 가르치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모범 학생이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둘이 떠들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러는데 계속 주의 줄 때마다 안 떠들었는데요? 안 떠들었는데요? 나중에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와! 하고 나서.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 대 사람 대하는 일이 진짜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쨌든 학생들이지만 감정노동이 그 선생님들도 그럼. 엄청 심하기 때문에 요즘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의 업무의 반은 민원 처리래. 그러니까 애들 가리키는 거는 사실 별일 아니라는 거야. 애들끼리 싸움 나고 훔쳐가고 없어지고 뭐 누구 수업시간에 나가고 뭐 그걸 가지고 또 부모랑 연계해서 막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고 그렇지. 받아야 되고 그런 일이 업무의 거의 반 이상이라고 하더라고. 이상한 선생님, 나쁜 선생님 있는 것처럼 이상한 학생도 있는 네. 거고 이상한 아, 학부모도 있는 거고 맞아. 그거 한번 다 겪잖아. 멈춰가지고 아우 다 책상에 올라가래. 아우 무슨 눈 감고 손 들래. 들었을까? 아우 미치겠어. 한 시간 내내 했다니까 그걸. 손 들 때까지 막 눈 감고 있으래잖아. 답답해 죽겠는데. 근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나는 사실 운이 되게 좋았던 게 그런 선생님보다 그러니까 내가 주목받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과 약간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한 학생도 아니었고 무슨 재능이 어떻게 특출난 학생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이지매를 당할 만한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말 중간지대에 있는 애 있잖아. 무풍지대. 존재가 없는. 맞아, 나도 저도 그랬어요. 네. 무풍지대. 최대한 사고 안 일으키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맨날 교무실에 그 성적표 때문에 갔거든. 성적표 나오는 시간 그마다 갔었거든. 이제 모든 애들을 다 불러서 아, 그래? 성적표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했었었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럼 늘 듣는 말이 너는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공부를 안 하니? 이거였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정도. 조금만 더 하면 되는 정도. 관심의 바운더리 없어서 학교 생활이 엄청 자유로웠던 것 같아. 어쨌든 케미가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지각대장 존에 선생님이 난 되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악어가 나타났는데 그걸 어떻게 나쁘다는 생각은 아니고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벌을 내리는 건데 애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때 좀 이해해주는 태도는 없고 계속 기준점에 이렇게 맞춰서 가는 정말 비즈니스 1터의 그 근무자 그 태도가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나중에 그 복수하는 그 장면에서 아 좀 잔인하지만 그래도 통쾌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지.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할 거야. 그래서 저 책이 아마 가장 잘 나간 책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사실 교사들이 안 좋았을도 있는 책인데 그렇잖아. 근데 그러고 보니 그때 그 친구도 안 떠들었나 혹시 미술학원에서 저 안 떠들었는데요 이랬던 친구. 아 믿어줬어야 되나? 그런가?
정말 안 떠들었을지도. 옆에 있는 친구가 혼자 정말 혼잣말을 한 걸지도. 근데 한번 이렇게 격리를 해두는 것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약간 자리를 이동시키거나 걔를 이렇게 약간 조금 멀리 격리시켜 놓은 것도 조금 자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애들 중에는 보니까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승부욕. 야망 이런 거에서 오는 거 아니야? 야망이 너무 많으면 나는 좀 귀엽더라. 이렇게 깐적깐적하는 애들이 있대. 깐적깐적한. 요거 존이 본인 이름이잖아. 존 버닝햄이잖아. 그냥 웃기더라고. 지각을 많이 하셨을까? 이러면서. 아니 근데 난 저거 보면서 외국 애들은 왜 이렇게 이름에다 뭘 붙이는 게 많을까? 뭐 이런 생각.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너무 길잖아. 무슨 테니얼 무슨 뭐 저거 저거. 원래 얘네는 성은 다 똑같이 쓰고. 이름도 우리나라처럼 되게 흔한 이름 많이 쓰면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다시 이어서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특징 넣으려고 막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 책을 지각대장 존 읽으면서 정말 뜬금없지만 얘가 존 패트릭 노먼 맥커넛이잖아. 이 맥커넛이라는 성이 너무 멋있어. 마음에 드는 거야. 흔하지 않아. 네, 왠지 되게 멋있어. 그래가지고 그 배우 중에도 그 그래, 누구야? 맥커넛 있어요. 매튜 맥커넛이 있잖아. 그 성이 좀 왠지 좀 멋진 느낌이 들어서 왠지 그냥 그게 딱 좋았다는 얘기랑, 그리고 이거 면지에 보면 이 애가 쓴 것처럼 반성문 쓴 거 악어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다시는 장검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썼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가져오신 그 존 버닝햄의 나의 그림책이라는 이제 이론서, 자기의 평생에 대한 작업과 이런 얘기 나온 저 책에 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서에는 자기 딸한테 쓰라고 해서가지고 써놨는데 오타가 난 거야. 철자를 라이를 잘못 쓴 거야. 근데 그냥 쓰셨대. 귀엽게. 네, 라이를 잘못 써가지고 단어 순서를 잘못 썼어.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오타가 나왔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봤더니 오타가 나오진 않아. 이건 그냥 거짓말 그대로 써서 저거를 이렇게 그대로 뭔가 응용하시지 않았더라고요. 네. LIES라고 쓰다가 LISE로 바꾸네. 그런가? 그럼 이것도 중간에 바뀌나? 정신이 없이 위에 거 보고 하다 보면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리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냥 궁금하더라고. 이건 그러면 누구한테 써달라고 했을까? 그럼 사장님 따님한테 써달라고 했을까? 아니 뭐 편집자도 애가 있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고 본인이 왼손으로 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궁금했답니다. 혹시 비룡수 저기 관계자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너무 오래전에 나와가지고 네. 관계자들은 다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그 왜 막 혼낼 때는 이빨도 이렇게 쫙 그려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녀라고 해야 되나? 마법사. 이렇게 마법사처럼 이렇게 뭔가 괴기한 느낌으로 나오다가 고릴라한테 잡혔을 때도 눈이 어쩜 눈이 돼가지고 이러고. 아, 생긴 것도 예, 심슨의 사장님 같은 너무 똑같이 생겼죠? 맞아 맞아. 그 괴기한 표정일 때 그러네. 이렇게 비슷해 비슷해.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누가 베낀 걸까? 심슨이 베꼈겠죠. 아니 근데 그 선생님이 고릴라한테 잡혔을 때에도 이름 전문을 다 부르지 않아요? 존 패트릭 노먼 맥커너시 구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원칙주의자인 거야. 원리 원칙주의자. 근데 고릴라 보면 해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천진난만하게 생겼어요. 고릴라가 건피 아저씨 얼굴이 네.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어머나. 천진난만한 감자였습니다. 네. 네. 근데 나는 기차 얘기보다 알도 얘기가 사실 되게 우울한 얘기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안에. 그리고 그 둘이서 논다라고 했을 때 약간 좀 자폐증 같은 느낌도 이렇게 들어서 사실 처음에는 되게 유쾌하지 않는 책이었어요. 지각대장 존에 걸려서 이제 책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는데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도 사실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잘 몰랐어요. 매력 있나? 잘 모르겠는데? 막 이랬거든. 근데 내가 이 책을 누군가에게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아이한테 읽어준 적이 한 번 있어요. 첫 시작이 그랬던 것 같아.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이러면서 소리를 내니까 이렇게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막 이렇게 되니까 애가 막 거기 같이 생동하면서 나도 되게 즐거워지더라고. 그래서 아 이 책은 낭독을 해야지 효과를 보는 책이구나 라고. 그리고 구조도 훨씬 잘 보이고. 근데 알도는 읽어도 잘 모르겠고 눈으로 봐도 모르겠고 그림의 흐름을 봐도 너무 우울하고 막 이래서 이 책이 되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는 동의가 안 되지? 막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던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짚어줘서 좋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 뭔가 상처가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그때를 떠올린다거나. 그러니까 나도 알도가 있었어라고 동질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외향적이지 않고 혼자 좀 약간 노는 타입들은 그 상상의 누군가를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놀잖아요. 어릴 경우 어릴 애들은 그렇게 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놀았는데 그게 저렇게 지속적으로 내 옆에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 상황에 환타지가 펼쳐지는 거지. 내가 이제,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런 이제 놀이당 상대로 떠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자아를 하나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되면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만 어린 시절에 잠깐 이제 자기가 불안한 시점에 나 만들어내서 약간 위로를 받는 지점까지는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자연스럽게 합일이 되는 거고 그렇게 가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돼서 성장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경험이 다들 어느 정도 느끼기 공감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저도 약간 이해가 되긴 하던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유년 시절이 뭐 이렇게 외향적이거나 어디에 막 다 이렇게 잘 포함돼서 노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딱 특정 애들하고만 놀고 좀 약간 변두리 늘 얘기하듯이 변두리 인간이었기 때문에 약간 혼자 많이 놀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 공감은 많이 되던데. 알도 같은 친구가 있었어? 그건 잘 전 기억력이 아니라서 알도를 따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다 보면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니까. 다람쥐나 저기 숨은 곰은 알도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니 저는 알도 같이 어떤 정해진 존재가 계속 있다라고가 아니고 그냥 심심할 때 그 놀이하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이제 설거지를 많이 했는데 너무 동생들은 다 나가놓는데 저 혼자 설거지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주님이 이제 뭐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놀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놀고 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인화해서 그냥 놀았지 어떤 무형의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친구로 삼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애착을 그러니까. 막 보이는 어떤 한 가지 존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심지어는 없었어요. 환상이 아니더라도 인형같이로 내가 이렇게 애착을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걔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뭐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어. 없는데 저도 없었어요. 저는, 왜 없지? 저는 근데... 차라리 요즘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다가 혼자 혼잣말하고 혼자 그, 이제 그건 늙어서 그래. 혼자 힘들어서 이제 알도 만들어서. 근데 쟤는 마음을 나눈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맨날 싸우기는 하지만 동생도 있고 하니까 걔네들하고 이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막 고립됐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그런 존재가 필요 없었는데 저의 같은 경우에는 혼자고 뭔가 아빠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엄마는 늘 얘한테 눈 맞춤을 하거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양육을 하되 서로 끈끈한 관계는 아닌 것 같은 엄마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얘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런 존재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친구도 생기고 하다 보면서 저절로 이제 그게 없어지고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런 지점으로 해서 그게 그러니까 은근 많은 게 아닐까요?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뭔 소리야? 접니다 그러면서 접니다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알도야 왔니? 아니 근데 나는 다중우주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 이제 쓰면 되겠다. 아니야. 다중우주? 거기 또 다른 알도가. 그래서 저기도 알도가. 내가 만약에 이 세계에서 끝까지 간다 해도 다른 시간대의 우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고등학교 세계사 선생님이 처음 해주셨었어. 그 다중우주 얘기를. 그 세계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그랬었잖아. 지구에서 우주까지 얘기해 주시던 분이었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전부 다 아, 저 선생님 뻥이야. 뻥이 너무 쎄. 막 이랬었거든. 그때 이미 그런 천문학적인 이론들이 막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가 있었어. 저 우주에서도 기획자, 이 우주에서도 기획자 다 기획자고 있는 거 아니야? 젠장. 이런 젠장을 벌써. 나 얼마 전에 수문고님이 SNS에 스크랩한 거 초등학생이 쓴 동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 뭐 그런 거 올렸었어? 초등학생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아니었나?
제가 포올 때는 초등학생이 쓴 시라고 해서 포왔는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시인이? 선생님이자 시인 동시를 쓰시는 분이 쓴 거구나. 네. 어. 그 현관 문 여는 소리로 누군지 맞추는 그런 시가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 왜? 아니 이거 그림책 소재로 이거 완전 똑같은 걸 써놨었거든요. 아 진짜? 거의 똑같은 거를. 아, 먼저 쓰자. 삐뽀 삐삐삐 이렇게 사람마다 누르는 소리가 그치. 다 다르잖아. 어. 그치, 맞아. 그걸로 써놨었거든 소재를. 세상에. 대충. 그런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큰일 날 뻔한 거지. 이미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아니, 이제 주제가 크게 다르면 모르겠는데 이제 약간 인간에 대한 이제 각 개별의 이제 특징성에 대한 얘기를 쓴 거고 그거는 이제 결말이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는데 결말만 조금 이제 다른 거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깜짝 놀랐어 보고 야 사람이 생각한 게 다 비슷하구나. 현대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다 생활화돼 있고 그러니까요. 진짜 잘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들에 따라서 암기력이 좋고 속도가 빠른 사람 빼빼빼빼빼 하고 할머니는 근데 띵, 글자도 띠띠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또 띄어서 썼어요. 그래갖고 보면서 오 진짜 기발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쓴 거야? 아이가 쓴 줄 알았더니 아, 그래서 얘는 천재구나 그러니까, 막 이랬거든요. 이미 근데. 초등학생이 썼구나 하면서 내가 근데 이제 다른 동시를 쓰시고 동화를 쓰시는 작가님이 이거 초등학교 쓰신 선생님 거다. 그리고 많은 분이 이제 생각할 만한 소재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이렇게 글자도 똑같이 이렇게 띠, 또,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써놓은 거야. 삐뽀, 삐삐, 이렇게. 내가 그걸 보고 야 사람들이 다 비슷한 걸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것도 시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왜냐면 조금만 지나면 이제 동체 인식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냥 누나 입을 잃은 소리 그냥 또르르 또르르 윙 하고서 할머니는 또르르 또르르 진짜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얼마 전에 전기차를 처음 타봤거든. 근데 그 얘기했어. 차를 탔다 내 친구가 시동을 걸었어. 시동 건 거니 소리가 안 나. 그냥 스위치 넣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모터가 전혀 없으니까 조용해. 그러고선 바퀴가 구르기 시작해. 이런 소리만 나. 내가 알고 있는 자동차의 그 느낌인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20년 살... 그래요. 20살이신가요? 그 느낌, 그 익숙해 있고 되게 관습되어 있는 그 자동차의 기호. 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야. 원래 이제 외국에서 법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소음을 일부러 넣어줘야 된다는 게 생기잖아요. 맞아. 뭐 너무 위험해서. 인기척이 전혀 없어. 뒤에서 나타나도 오는 소리가 것도 안 소리가 안 나. 맞아.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가 있는 거지 서로. 네, 서로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인공적인 멋있어. 소음을 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법적인 그런 게 생긴다고 하더라고. 진짜 음악이 나와야 소리 없이 강하더라. 띠로디로디로디로디 이거. 주변에 보행자가 있으면 저절로 음악이 나오는 거야. 아 약간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예를 들면 필카에서 디카로 바뀔 때만 해도 나는 그렇게 다름을 잘 못 느꼈거든. 그냥 사진 찍히는 게 똑같이 나오고 뭐 찰깍찰깍 소리 다 나고 필름을 쓰느냐 안 쓰느냐만 나는데 이거는 내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을 너무 다르게 해석을 하게끔 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달라질까. 그러니까 도어락도 그런 소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띡띡띡 번호 누르는 것조차도 이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문으로 많이 대체돼 있잖아 지금 사실. 아직 도어락은 그 정도까지는 집 도어락은 이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회사나 사실...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데는 지문으로 그치,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오류가 되게 많은데 핸드폰 지문도 잘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 내가 지문이 되게 마르거나 좀 안 좋을 때는 이게 잘 먹히지가 않을 때가 있어. 출근해야 되는데 막 문이 안 열려. 시각 아니라고요. 이러면서 문 열어주세요. 맞아. 우리 무슨 얘기해야 될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뭔 얘기를 아니 그 동시 얘기하고 뭐 아니 그게 책 무슨 알도 얘기하고 쓰구나 맞다. 예 알도에서 미래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 그 친구를 상상하다가 맞아. 네네. 위대한 책이구만. 상상. 그러니까 오늘도 버닝엠 작가의 책은 다 이렇게 딴 길로 세계 만드시는 작가 타입이구나. 우리 두 가지 타입 있잖아. 책을 분석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작가와 그렇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딴 소리 하게 만드는 작가. 아니 근데 뭐 현대적으로 그림을 뭐 이렇게 그리기도 힘들고 잘 그린다라고 하지만 처음에 지각대장 조언을 봤을 때도
개인적 취향에선 벗어났다. 아, 이게 너무 정성이 없는 그림인 것 같은데 뭐 옛날 분이라 그러신가? 근데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는 선도 찌질찌질 왜 종이 울퉁불퉁 아주 그냥 싸구려 종이에 그냥 어린애가 힘없이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출판될 만한 그림인가 막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쉬운 그림은 아니죠. 그렇게 그려내는 것도. 그리고 인식이 바뀌었던 게 그 포스터 때문에 그 런던 운송 포스터 그 전시가 왔었잖아. 신정화가 전시 큐레이터였잖아. 오, 그 유명한 신정화가? 성공미술관에서. 앤서니 브라운이랑 둘이 같이 한 전시, 그 다음에 존 버닝햄이 혼자 한 전시. 존 버닝햄이 두 번째 왔을 때 인터뷰에서 그랬었어. 한국에서 그 40주년이었거든. 40주년 전시를 영국에서 안 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랬더니 큐레이터가 마음에 들어서. 아, 신정화 큐레이터. 대단한 언니구만. 그러니까. 여러 명을. 뭔 소리야? 아, 누님. 우리 저기 본인. 아, 유능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정성을 다했을 것 같아. 굉장히 대우도 좋게 해줬었고, 아니, 그런 코드가 아니라. 그런 코드는 무슨 코드인가요? 아무 상상 안 했어. 드레스 코드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굉장히 정성껏 하고 잘해줘. 그 전시도 사실 나쁘지 않았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여자가 학력을 조작해가고 하고 무슨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나 뭐 누구랑 막 바람나고 막 이래서 사실 그랬는데 전시 기획 자체로서는 되게 능력을 있는 여자 혁신적인 게 많았다고 해. 저도 저기 뭐야 존 버닝햄 그림 처음 봤을 때 이게 잘 그린 그림인가 잘 몰랐는데 어디서 확 느낌이 왔냐면 배경 처리할 때 그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막 너무 임팩트 있게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일부러 이렇게 그리신 거구나 잘 그리는 분이구나 거기서 좀 알았어요. 나는 그 운송 포스터 보고 알았어. 어 너무 힘 있고 한 장이 막 압도감이 있는 거야 그 포스터인데도. 그래서 보고 싶다. 아니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 그림책이 이렇게 그리시는구나.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돈 받고 하는 일 아니니 그 어따 역시. 근데 그 자본주의 감자. 아니 근데 그 일보다 사실 그림책이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시지 않았나? 근데 돌아가셔서 이제 82세면은 좀 아쉬운 나이시죠. 또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감기 노인한테 감기는 치명적이야. 그러니까 원래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니까 연세. 최근에 작품이 많이 나왔었나요? 근데 어차피 연세 많으세요. 아니야 뭐 그러니까. 하나 나오셨던 것 같아 최근에. 근데 힘 떨어졌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봤던 네. 기억이 있어. 정점은 어쨌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성이 버닝햄이잖아. 나 혼자 계속 버닝햄? 아니 버닝햄 불타는 햄이잖아. 저 버닝햄 너무했다 진짜. 미치겠다. 저게 저런 이름 진짜 철자 자체가 버닝햄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네, 아닐걸? 네. 아니. 요즘으로 제 존버라고 자 존버 존버니. 맞아, 버닝하고 햄은 햄프턴 뭐 이렇게 할 때 네. H-M인데 그의 터트넘 할 때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그햄 우리가 아는 햄이 아니라 아마 그렇지.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어미인 것 같아요. 아 불타는 햄 그러니까. 멋져. 얼른 집어 먹어야 돼. 먹는 거잖아. 햄 구워 먹으면 얼마나 있어.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그치. 배가 고프시군요, 감자님. 스팸이 우리나라 저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소비국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 진짜 다 부대찌개에 넣어서 먹나? 구워서 먹나? 구워서도 많이 먹고. 외국 애들이 신기한 데잖아요. 이게 외국 애들은 이게 뭐 정크푸드 같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선물 세트로 그래, 이렇게 가지런히 예쁘게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이러니까. 어서와 한국 처음이지 거기서 외국 애들이 왔었거든요. 아 그래? 핀란드 애들인 거 어디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야. 전쟁통에 먹는 걸 보더니. 전쟁통에. 야 우리 아직 전쟁이라고 오래 휴전 상태라. 너무 맛있게 먹더라 부대찌개를. 맛있잖아. 작년에도 우리나라에 책이 나왔어. 호랑이가 책을 읽어준다면. 아 읽어준다면. 그 책이 최근작이시구나.
거의 뭐 존버닝의 거는 동시에 나오니까 앤서니 브라운 거랑 3대 뭐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 작가 뭐 이런 네. 말 해서 나는 혼자 이 얘기를 그림책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말 참 별로 우리나라 이런 거 되게 많이 만들잖아. 아, 5대 뭐 짬뽕집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3대 영국 그림책 작가면 뭐 앤서니 브라운이랑 뭐 저 모리스 샌다이가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번에 찾아봤더니 찰스 키핑, 예, 존 버닝햄, 브라운, 와일드 스미스, 예, 와일드 스미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건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저 3대 저런 건 영국에서 선정했나? 쥐들끼리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영국에서? 잘 팔리는 작가, 인기 많은 작가. 근데 찰스 키핑은 잘 팔린다기보다는 호평을 많이 받고 어쨌든 그분도 약간 뉴웨이브였고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도 당시에 어린이 그림책 사파가로서는 되게 파격적인 사파가였고 존 버닝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칭하는 것 같아요. 현대적인. 존 버닝햄 얘기 나올 때 그 3대 얘기가 자꾸 소개로 나오길래 도대체 누가 선정하는 걸까 궁금. 안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회자되고 5대 그러면 앤서니 브라운 들어가지 않겠어요? 앤서니 브라운은 근데 좀 우리도 막 만들자 3대 그림책 작가 해가지고 숨은 곰 다람다람다람지 생감자 이래가지고 근데 이분보다 앤서니 브라운은 한 7, 8년 좀 더 늦게 나오신 분인 것 같아요. 조금 다음 세대 그렇죠. 결도 다르고 아 오늘도 근데 존 버닝햄이 돌아가셔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정말 한 시대에 이제 획을 긋는 작품을 많이 남겨주셔서 아직도 공부할 게 되게 많은 작가로 우리한테 남아있고 이 책들은 아마 칼데콧의 작품처럼 100년 이상 가지 않을까 싶어요. 시대를 이렇게 가르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가치관이 서로 이렇게 통용이 되는 정도의 이야기들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되게 감사하다. 그 많은 그림책을 남겨주셔서. 저는 아이인 척하는 어른이 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생각할 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 씨앗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멋있게 풀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좀 여러 권 읽어봤더니 어쨌든 좀 시간이 흐른 작품이어서 막 세련된 느낌은 안 드는데 그림책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형식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그림과 글씨가 역치되게 일부러 반대되게 표현을 한다거나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쓰는 기본적인 형식을 굉장히 딱 깔끔하게 쓰셨구나 해가지고 초기에 공부할 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 취향은 좀 많이 결국은 자기 취향이 아니었다는 존 버닝햄 아저씨 영원하라 끝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영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존 버닝햄 특집 네.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 급하게 편성된 네,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됐네요.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만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 빠빠빠빠빠빠. 떡을 먹으라고 근데 사실 작업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밥 작업하러 가요. 밥 작업하러. 비밀을 좀 가져. 다 까발리지 말고. 아 그런가? 좀 신비주의로. 신비주의 다람쥐. 오랜만에 새로 올라온 댓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까 궁금해하곤 하는데요. 달아주신 댓글들로 그런 갈증을 조금 해소하곤 합니다. 응원에 힘입어 댓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지개 아지님께서 올해 작업 잘 되길 기원해주셨습니다. 이거 올해 연초 인사를 드린 건데. 아 진짜? 댓글 소개가 한 3, 4개월 만이 이제. 네. 그리고 선물로 우리가 드린 그림책 잘 받았다고 알려주셨고요. 아울러 요즘 늘어나고 있는 공연하는 작가분들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댓글 되게 많이 남겨주시는 분이라 저희 딸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의 아이디를. 너를 비추는 경님께서도 새해 인사를 주셨습니다. 이벤트 선물 때문에 요청했던 개인정보 요청글을 늦게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드린 선물 잘 도착했다고 사진으로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봄 그림책 편에 이야기 나눴던 민들레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셨습니다. 민들레 야경은 토종만 된대요. 풍문으로 그렇게 들으셨대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무지개 아집님과 너를 비추는 경님께서는 댓글 되게 많이 달아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댓글에 댓글 달아주는 아이디가 둘이 있는데 작소사 공식 아이디는 저기 김공공님께서 해주시고 있고 저는 와일드 포테이토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모를 수가 없이 해놨어. 그렇죠. 아니 원래는 알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야망감자로 바꿨어. 그래서 이제 야망감자로 달리고 있어요.
아울러 페이스북 페이지는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캡사이신 보이님께서 다음 에피소드 업로드를 궁금해하셨는데요. 이거 한참 전이라 다음 에피소드가 여러 개 올라갔습니다. 네, 잘 듣고 계시겠죠. 네, 아 이거 우리가 불규칙해서 답답하실 텐데 죄송하지만 양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업이 이게 아닌지라. 산책님께서 또 예, 올해 초에 돌아가신 이제 토미 웅그러 작가님하고 존 버닝엔 작가님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두 작가를 다뤄주셨으면 하셨는데요. 다뤘습니다. 업로드가 되겠죠. 이거 안내될 땐. 그리고 영어로 후로준 푸드님께서 방송 잘 듣고 있다며 작업 메이트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으로 봐서 누군지 알 수 있는 이제 그림책 작가 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정 작가님 책 언급해주신 김공공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하셨고 옆길로 빠지는 수다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플밍밍님께서 21화에 언급했던 만화 창작에 관한 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며 댓글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댓글로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제목을 말하지 않았던 책은 스콧 맥클라우드의 만화의 창작이라는 책이고요. 만화에 의해 만화의 미래라는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빌려보시거나 뭐 사보시거나. 하이퍼 하트님께서 는 그림책에 관심이 많은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면서 한 달에 세 번씩 수다 떨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우 죄송하게도 지금 두 번도 버기 없습니다. 완전 버기 없습니다. 그리고 엔딩곡 생감자님이 부르셨냐고 물으셨는데 저기 우리 지인 중에 어떤 분도 우리 엔딩곡 우리가 불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가져온 겁니다. 네. 구수롱님께서는 선물로 보내드린 그림책 엄혜원 작가님의 어젯밤에 뭐했니 책을 이미지와 함께 자세하게 감상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정체를 알 수 있는 아이디 키다리 출판사님께서 사장님 듣고 계십니까? 네, 윤미 작가님께 냉면을 대접한다고 파주에 오시면 그리고 함께 수다 떨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한번 초대를? 저도 냉면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가면 사주십니까? 네, 그리고 그린사이다님께서 작업 때려치고 함께 수다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즐겁게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혹시 그 사람일까요? 사이다인데? 진작에 갑니다. 네, 그래서 작업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림책 작가이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추측이 맞다면 고맙구마! 홍브라이스님께서 후원이라는 걸 해주셨습니다. 이거 저기 팟빵에 후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후원 딱 두 번 들어왔거든요. 여지껏 거꾸로 줘야지. 네, 거꾸로 줘야지. 빰빠라빠 그래서 네,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예전에 저기 김공구님께서 뭐 우리 후원금 5만 원 모이면 그 뭐라 그랬지 그거? 북콘서트. 어, 저기 공개 녹화 뭐 이런 거 하자고 공개 녹음. 5만 원. 10만 원이었어. 아 10만 원이에요? 어, 어. 근데 내가 그 10만 원으로 장소 데려도 안 나온다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어우, 3, 4개월 만에 그래도 예전보다 댓글 달리는 게 많아서 짧은 기간인데 예전에 댓글 딱 1년 동안 두 번 소개했잖아요. 맞아. 근데 벌써 3, 4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쌓여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